꼬마야, 이름이 뭐니? 불복여에는 약 받으러 왔어? 부모님은? 길 잃은 거야? 아니에요! 저기, 전 기우라고 해요. 사실 전... 안녕, 치치 아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여행자, 페이몬. 아, 마침 잘 오셨어요. 이 꼬마, 아무래도 리월항 밖에서 온 것 같은데 길을 잃었나 봐요. 잠깐만요, 길을 잃은 거 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빠면 어른이잖아. 어른이 길을 잃었다고? 아빠는 예전부터 자주 깜빡깜빡 하셨거든요. 전에는 반응이 조금 느릴 뿐이었는데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며칠 전에 아빠가 드실 약초를 따러 가셨다가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요 며칠 더 안 좋아지셨고요. 예전에 해등절만 되면 불복녀의 주인분이 경책산장에 진료해주러 오셨던 기억이 나서 그분을 찾으러 아빠랑 같이 리오랑에 왔거든요. 근데 리오랑에 막 들어서서 입구에 천원군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천원군 아저씨한테 아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천원군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혹시 성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 마. 사람 찾는 건 우리가 전문이지. 그치? 장생도 있어. 장생의 코는 강아지보다 뛰어나. 후, 누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하나? 장생, 치치는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 꼬마야, 방금 불복녀의 주인을 찾아왔다고 했지?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말할 줄 아는 뱀? 아, 설마 백출 아저씨세요? 백출 아저씨래. 장생,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지. 꼬마야, 자세하게 말해볼래? 네, 알겠어요, 백출 선생님. 그랬구나. 그럼 가족들은 경책산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거니? 난 종종 그쪽으로 왕진을 가는데 너희 가족을 본 기억은 없네. 네, 엄마는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특히 해등절만 되면 아빠랑 같이 집에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기우야, 어머니의 성함이 혹시 강자, 리자 되시니? 어? 맞아요! 백 선생님,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세요? 그래. 아규, 치치, 가게에 별다른 일은 없지? 기우의 부모님과 인연이 좀 있거든. 될수록 사람을 많이 불러서 기우의 아빠를 찾을까 해.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나랑 여행자도 있잖아. 방금 기우랑도 얘기 끝냈어. 정말인가요? 그럼 더할 나위 없죠. 그럼 여러분께도 부탁할게요. 전 치치랑 가게 대충 정리하고 바로 도우러 올게요. 가족 중요해. 그래. 그럼 우선 불복녀는 너희한테 부탁할게. 여행자님, 페이모님, 저희 셋은 일단 기우와 함께 성 밖의 천원군한테 가서 단서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 꼭 찾아야 해. 아빠를 진찰받게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였다니. 기우는 참 철이 일찍 들었네요. 제가 저 나이였을 땐 혼자서 약도 못 샀는데. 북쪽 일대는 다 찾아봤는데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은 없었어. 아, 이거 큰일이네. 성 안에도 소식이 없고 더 먼 곳을 수색하려면 투입 인력을 더 신청해야겠는데. 천원군 아저씨! 저희 아빠 소식은 있나요? 아, 너구나! 백선생님도 오셨군요. 꼬마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도우러 왔어요. 단서는 좀 있나요? 정말 잘 됐네요. 마침 인력이 부족하던 참이었거든요. 단서는... 죄송합니다. 이 일대는 샅샅이 수색해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전방을 지키는 형제들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귀리평원 쪽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녹화 연못 쪽으로 간 걸까요? 녹화 연못이면 지형이 복잡한 곳인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꼬마야, 직접 아빠를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천안군 아저씨. 죄송합니다. 근무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부에 인력 투과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왕생당의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셔도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찮으시죠? 아빠! 에? 호두잖아! 이런 이게 누구신가? 여행자와 페인먼? 그리고... 번거로운 녀석이네. 아직도 널 싫어하나 보네. 호당주님, 방금은 감사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기우예요, 기우! 넌 기우... 그럼 난 누구지? 아빠의 이름은 가양. 경책산장 서쪽에서 살고 있고 리워랑에는 진찰받으러 왔어요. 어때요? 생각나요? 내 이름은 가양... 리월항에는 진찰을 받으러... 맞아, 내 이름은 가양이야. 진찰을 받으러 왔고... 그런데... 무슨 병이었지? 이 정도로 심각했던 거야? 얼른 불복녀로 데려가야겠어! 호두, 미안!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잠깐... 설마 지금 이대로 불복녀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백출군, 눈치 못 챈 건 아니지? 아니면 설마 네 사부님이 까먹고 안 가르쳐주셨나? 그것도 아니면 이미 눈치챘으면서도 이걸로 무슨 짓을 하려는 속셈인가?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가양의 몸엔 마신의 잔재 기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지. 폭발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거야. 뭐? 마신의 잔재? 호당주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게 마신의 잔재를 억제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의사란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는 자. 눈앞에 구해야 할 생명이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을 구하는 건 돌아가신 스승님의 유지십니다. 당주님, 스승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젠 종주부까지 들이대시겠다.
자택 출근? 대체 무슨 꿍꿍이야? 전 그저 사람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우시다면 불복녀에 함께 가서 감시하시면 되겠군요. 응? 너 출근 날 경계했잖아? 어째 이번엔 참 관대하네. 그래. 가양을 여기 남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종조부의 체면을 봐서, 그리고 여행자의 얼굴을 봐서 이 당주님이 같이 가줄게. 여행자가 같이 와서 다행이네. 아니면 애 좀 먹었겠어, 백출? 한시가 급하니 바로 불복녀로 출발하죠. 신맥이 막혀 기혈이 원활하지 못하군요. 아무래도 이게 정신 착란을 일으킨 이유인가 봅니다. 백 선생님, 아빠는 나을 수 있나요? 백출은 엄청 대단하니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 마. 그치, 백출? 기우야, 아빠한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니?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처음부터 이러셨는데, 하지만 그땐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나 오래된 건가? 아니요, 방법은 찾았어요. 오늘 밤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죠. 아침이 되면 기우의 아버지도 의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백 선생님. 호당주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근처에서 보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 방은 벗어나도록 해. 치료할 땐 정신을 집중해야 하거든. 도중에 방해라도 받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그래. 근처에서 꽃이나 구경하고 풀이나 보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오지 뭐. 내일 봐, 백출. 그리고 장생. 내일 만나요, 여러분. 백출, 준비는 됐어? 그래, 이젠 익숙하니까 시작하자. 와, 잘 해결된 것 같네. 근데 백출이 말한 그분은 누굴까? 좀 궁금해지는데. 넌 안 궁금해? 우리 백출이 치료하는 동안 주변에서 물어보자. 한가로운 자 한가로이 꽃 구경을 하고, 바쁜 사람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네. 여, 바쁘신 분들이잖아? 이 당주님한테는 무슨 볼일이야? 잠깐, 내가 맞춰볼게. 표정들을 보니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조금 궁금해서 말이지. 백출의 사부님은 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또 있어! 너랑 백출은 어떻게 한눈에 가양의 몸에 마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거야? 어? 전에 내가 말 안 했었나? 최초의 왕생당은 마신이 죽은 뒤에 원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진부한 옛날 이야기지. 옛날 옛적 마신이 난동을 피우던 때, 선조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를 정화하고 유해를 불태웠어. 지금에 이르러선 마신의 원념에 대항하는 업무는 사라졌지만, 마신의 잔재를 판별하는 방법만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럼 백출은 어떻게 배운 거야? 아마 백출군의 사부님이 가르친 걸 거야. 백출군의 사부님은 내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내 종주부시거든. 왕생당의 2인자이기도 했지. 왕생당 출신이었구나. 근데 왜 백출의 사부님이 된 거야?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건데, 할아버지랑 종주부는 젊었을 때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목협곡에서 약사 한 분을 만나셨대. 근데 그 약사가 종주부한테 무슨 수를 쓴 건지, 종주부가 돌연 가업을 포기하고 의술을 배우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종주부와 대판 싸우셨지만 결국 말리지 못하셨대. 나중에 할아버지는 왕생당을 이어받으셨고, 종주부는 치목협곡 일대에서 의술을 펼치셨어. 그리고 평생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대. 장의사가 의사가 되다니 정말 예상 밖이네. 근데 평생 연락을 안 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의사라면 그렇겠지. 왕생당도 처음에는 의사와 비슷한 업무를 해왔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 만났던 약사에게서 불길한 역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고 했어. 게다가 지목협곡의 치료 방법은 생사의 유를 위배한다고 하셨지. 생사의 유를 위배한다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할아버지도 짐작만 하고 계셨을 뿐이거든. 백출근 그 녀석도 항상 날 경계했고, 물론 그게 그들에게 진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게다가 백출군은 불사에 강렬한 집착을 품고 있는데, 그게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어. 내일이 되면 정말 뭔가 확실해질지도 모르잖아? 아리송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 아이 몰라. 그냥 내일 백출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그나저나 혹시 치치 못 봤어? 간만에 백출군의 아지트에 왔는데 치치는 어째 그림자도 안 보이네? 어? 설마 백출 요 녀석이 미리 숨겨둔 건가? 꼬박 하루가 지났는데 가영은 어떻게 됐으려나.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아빠! 기우... 기우야... 아빠, 제가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 다 기억났어. 기우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는 어쩐지 며칠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모험가 길드에 엄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아빠는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백 선생님도 엄마 찾는 걸 도와주신대요.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백 선생님,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스승님이 남기신 당부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오히려 오랫동안 두 분을 찾지 못해 죄스러울 뿐입니다. 백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강리가... 강리가... 뭐였더라... 이제 낫기 시작한 거니 아직 한동안은 휴식을 취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동안 불복녀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 호당주님, 가양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뭐, 마신의 잔재 기운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 설마 정말 억누른 건가?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기운을 억누른 거지? 그건 저희 사문의 비밀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얼마든지 남아서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기간 동안 왕생당의 피해는 책임 못 져드립니다. 나도 그 정도로 막무가내는 아니니까 걱정 마.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백출, 얼른 나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게 해줘. 그래, 그래. 그럼 여러분, 저와 장생은 바람 쐬러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게 누가 억지로 버티래? 꿀 좋다. 내 임기응변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모두한테 비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정도는. 거기 누굽니까? 왜 따라오신 거죠? 답답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바람 좀 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억지로 버티지 말래도. 여행자, 페이몬, 사실 가양의 병은 완치된 게 아니야. 백출이 자신의 생기를 양도해서 잠시 독성을 억누른 것뿐이지. 제 사무는 장생과 계약을 맺었고 역대 계약자들은 장생이 전해준 비법에 따라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양의 신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마 마신의 잔재로 만든 독에 중독되어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독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생을 다리 삼아 제 생기를 가양의 체내에 주입해 독소를 잠시 억눌렀을 뿐입니다. 장생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냥 백출목에 감긴 액세서리인 줄 알았는데. 얌마, 지목협곡이 있을 땐 선인도 나한테 한수 접어줬다고. 굳이 말하자면 이 녀석이 내 뱀타워겠지. 백출이 의사란 게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난 이 녀석의 사부랑도 그 사부의 사부의 사부랑도 같이 사람을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자, 그만... 호두가 너희가 좀 수상한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던데 설마 생기를 양도하는 게 네 몸에 해로운 거야? 괜찮습니다. 장생이 제 기운을 다스려주고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백출의 생기에도 한계가 있어. 최대한 빨리 해독 방법을 찾아서 가양을 치료해야 해. 여행자, 페이몬, 괜찮다면 이 녀석 좀 도와줄래? 너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녀석은 또 혼자 억지로 버틸 거야. 백출, 이것도 기회라고? 평생 모두한테 비밀로 할 순 없잖아. 인생은 길어. 언젠가 분명 들키게 될 거라고. 평생이라. 고마워요, 여행자, 페이몬. 백출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네. 전에 백출도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 고마워할 필요 없어. 가양은 하루아침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가양의 거처로 가서 독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여행자가 오기 전에 기우한테 물어봤더니 기운의 가족은 경책산장의 서쪽에 은거해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아규와 치치한테 가게의 일을 당부한 후에 그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독약의 단서 외에도 실종한 기우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제 선배시거든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 딱히 그냥 실을 짓다 영감이 안 떠올라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지.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하고 지전을 태워 망령을 불러오네. 어차피 나 대신 장부를 정리해줄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여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좀 그렇겠네. 은밀하다. 지금까지 전혀 있는 줄 몰랐어. 경책선장 주변은 종종 왕진을 가는데 이쪽은 유의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어쩌면 선배가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기 싫었던 걸지도요. 참! 전에는 시간이 급해서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실종된 강리가 배출 네 선배였어? 네. 과거 전 선배와 함께 스승님을 따라 치목협곡 근처에서 의술을 배웠어요. 선배는 저보다 연상이셨고 일찍부터 각지를 여행하셨죠. 그래서 선배와 함께한 시간이 긴 건 아니에요. 각지를 돌아다니다 어느 약초꾼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뤘다고 하던데 그게 가양이었나 보네. 에? 장생! 그럼 전에 가양과 기우를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선배는 종종 저와 스승님을 보러 치목협곡으로 들어오셨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협곡에 돌아온 선배는 스승님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선배는 연락을 끊으셨고 종적도 숨기셨죠. 응? 말다툼?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몰라. 그땐 나도 그 자리에 없었거든. 스승님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다만 나중에 선배나 선배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최대한 도우라고 당부하셨죠. 아...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양을 구했던 거구나. 아니요. 스승님이 남기신 유지가 아니었어도 아픈 환자를 돌보는 건 의사의 의무이니 분명 똑같이 했을 겁니다. 백출, 너 엄청 착한 사람이었구나. 미안, 전에는 네가 항상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말 한마디에 의심이 바로 풀리신 건가요? 그럼 조심하셔야겠네요. 착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으이, 갑자기 또 수상해졌잖아. 잡담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가 선배의 은신처라면 분명 단서가 남아있을 거예요. 따로 흩어져서 찾아보죠. 단서를 발견하면 같이 분석해봐요. 강리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을 줄이야. 선배는 그동안 어떻게 변하셨으려나? 방금 안에서 비밀 서랍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거였죠. 너희도 느껴지나 보네? 맞아, 이건 마신의 잔재로 만든 독약이야. 숨을 쉬고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네, 아무래도 이건 살아있는 독약 같습니다. 생명 특성을 지닌 독을 재병원 후잡록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과거 기이한 독이 있었는데 상생관계로 나뉘며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독이 그 방법대로 만들어졌다면
가양의 독,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독은 모두 새끼 독. 단순한 분체일 거예요. 분체? 그럼 본체도 있는 거야? 네. 독을 쓴 사람은 본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독된 사람의 행위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독된 사람도 어느 정도 본체의 부름을 받게 되죠. 부름이라고? 아, 설마 가양이 처음 실종됐던 그 방향이... 가양을 유인한 건 아마 그 독의 본체, 약의 제작 원료인 마신의 잔재일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대체 누가 독을 쓴 건데? 왜 갑자기 다들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독을 비밀 서랍에 보관했다는 건 독을 쓴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겠지. 가양을 말하는 거야? 근데 가양이 자기 몸에 독을 쓸 이유가 없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약물에 능하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 그 말은 설마 강미? 아니지! 강미한테도 남편한테 독을 쓸 이유가 없잖아! 저도 선배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마신의 잔재로 독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리월을 샅샅이 뒤져봐도 몇 명 없잖아? 근거 없는 억측을 하기엔 너무 일러. 가양을 치료한 뒤에 다른 단서를 알고 있는지 물어봐도 늦지 않아. 네. 재병원 후잡록의 서술에 따르면 어미독을 제거하면 새끼독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본체인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면 가양의 독은 치료하지 않아도 많게 될 거예요. 경책산장의 마신의 잔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휴,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 수천 살 먹은 그 늙은이들이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장생이 예전에 선인들도 너한테 한수 접어줬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도 몰라? 그건... 장생의 기억력과 법력은 전성기에 비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은 평범한 인간과 계약을 맺고 생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목숨을 유지하는 게 고작이라 예전 일은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계약을 맺고 생기를 공유한다니... 뭔가 요마들이 할 법한 일 같은데. 야, 신선을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내가 있어서 기운도 회복되고 수명도 연장되고 건강까지 관리해주니 뭘 먹어도 탈 하나 안 나는 거라고. 건강관리? 오, 그렇구나. 히히, 백출, 나중에 은퇴하면 장생한테 나랑도 며칠만 계약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 계약을 계승하려면 심성에 엄격한 조건이 존재해요. 역대 계약자들 모두가 그랬으니 유감이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심성? 잠깐만, 설마 지금 은근슬쩍 비꼬는 건 아니겠지? 나 화나! 너네한테 요상한 별명을 지어줄 거야! 이에 뱀터! 하얀 밧줄! 에휴, 그래서 네 심성이 나쁘다고 한 거야. 자, 이쯤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인한테 단서를 물어볼 방법이 있을까? 선인이 만나고 싶대서 만나지나? 그 늙은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사람을 안 만날 녀석들이야. 그런 녀석이 있다고? 역시 발 넓은 여행자답네요. 두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굴 말하는 건지 대충 알 것 같긴 해. 그럼 난 이만 빠질게. 무슨 일이지? 정말이지, 매번 이렇게 깜짝 놀라야 하는 거냐고! 선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이분이었을 줄은. 너였나.
불복녀의 백출이 선인님을 뵙습니다. 해등절 때 선인님을 몰라 뵀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왜? 둘이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 일면식이 있는 정도지. 요마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그것 때문에 날 부른 건가? 요마로 독을 만들었다니. 안타깝구나. 우매한 망상은 늘 인간에게 생과 사를 도외시하게 하지. 네 염원은 잘 알겠어. 경책산장의 아래에는 확실히 마신의 잔해가 숨겨져 있어. 과거 사악한 이무기가 이곳에서 난동을 피웠고 암왕 제군님이 놈을 진압하셨지. 제군께서는 백성들에게 더는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존상으로 놈을 제압했고 훗날 그 위에 경책산장이 세워졌어. 봉인이 풀리지 않은 지금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본체는 아마 지하에서 유출된 일부 교령에 비일 거야. 하지만 기운이 너무 약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유출된 건지는 판단하기 힘들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평범한 인간을 공격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요마가 기승을 부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줘. 됐어. 너희 인간들의 선택에 관여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불로장생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진 않을지도 몰라. 선인님의 가르침 반드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보자. 정말 이상한 선인이야. 내가 알고 있는 선인과 뭔가 다른 것 같아. 그야, 소는 소니까! 덕분에 이제 갈피가 좀 잡히는 것 같아. 마신의 잔재는 지하에서 유출된 거예요. 선배가 약을 채집해야 한다면 근처에 반드시 지하로 향하는 동굴이 있을 겁니다. 그곳만 찾으면. 사부님! 사부님 큰일 났어요! 아규? 불복녀에 있어야 하지 않아?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 큰일 났어요! 가양 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예상대로라면 적어도 사흘은 더 버텨야 하는데. 가장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된 것 같네. 여러분, 당장 불복녀로 돌아가죠. 상황이 어때? 백 선생님! 아빠가 방금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셨어요! 그리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아규가 떠나기 전만 해도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규, 일단 가양을 안으로 옮기자. 네! 기우야, 걱정 마. 아빠는 내가 꼭 치료해줄게. 백출, 너 설마 또 장생의 비법으로...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걱정 마. 백 선생님한테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 괜찮아요? 아직도 어디 아파요? 또 갑자기 쓰러지시는 건 아니겠죠? 많이 나아졌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야. 어? 그러고 보니 백 선생님은 어디 가셨니?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자리에 안 계시더구나. 사부님은 조용히 쉬고 싶으시다면서 안으로 가양 씨를 부축하라고 이르시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가요? 하긴 이틀 동안 백 선생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강리를 찾으면 한번 의논해 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강리의 소식은? 모험가 길드에선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가볼게요. 그럼 나도... 가양 씨의 몸 상태는 아직 불안정하니 한동안 불복녀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사부님의 분부가 있으셨어요. 기운은 제가 같이 가줄게요. 그럴 수밖에 없나? 정말 고마워요. 차라리 잘 됐지. 백 선생님이 충분히 쉬시면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여행자! 배출이 계속 안 보이는데... 설마... 잠깐만 기다려! 깼어? 아무리 내가 회복시켜준다 해도 이러는 건 역시 너무 위험해. 시간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아무 수확도 없었던 건 아니야. 선배의 계획은 정말이지 절묘했어. 참고할 게 많았지. 정말 안타깝게 됐어. 배출은 얼마나 더 자려는 걸까? 네가 자는 동안 여행자랑 페이몬이 계속 밖을 지켰어. 나가서 얘기 좀 나누는 게 어때? 그래. 설마 이대로... 누가 뒤에서 쩡알거리는 거야? 배출! 장생! 괜찮아요. 다만 생기를 적잖게 써서 장생이 회복해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가양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왜 갑자기 또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했던 거냐고! 제 첫 판단이 틀렸던 거죠. 가양의 병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기의 소모 속도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던 거고요. 뭐? 마신의 잔재로 만든 독 외에도 또 다른 병이 있다고? 가양의 독은 처음부터 기존의 병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요. 가양은 선천적인 희귀 심장 질환 때문에 신맥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니면 쉽게 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폐부까지 손상될 수 있죠. 그런 가양에게 있어 마신의 잔재는 독이 아닌 약이었어요. 그 약이 없었다면 가양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하지만 독으로 독을 물리치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신맥에 쌓여 가양의 정신에 해를 끼치게 된 거죠. 게다가 장기적인 복용으로 가양의 몸이 독의 내성을 보여 약효도 떨어져 갔겠죠. 선배는 가양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약을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우가 가양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강민은 계속 약초를 따러 나갔던 게 그래서였어? 마신의 잔재란 무척 흉포해 일반인이 견뎌낼 수 없는 것.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그걸 자주 접했다면 그 선인의 말씀처럼 선배는 가양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걸 도외시한 것 같군요. 강리까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줄이야. 숙명이라는 건가? 누군가를 살리려 스스로를 희생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기적을 위해 비인간적인 힘을 쫓아 어떤 대가도 치르는 것. 벌써부터 숙명이니 뭐니 하는 건 너무 일러. 가양의 상황은 일단 안정시켰어요. 지금 가장 급선무는 경책 산장에 돌아가 선배를 찾는 거예요. 마신의 잔재를 빈번하게 접했다면 선배의 건강도
크게 악화됐을 거예요. 게다가 며칠 동안 실종됐으니까 아마 10중 8구. 백 선생님, 여행자 저예요. 가영! 설마 다 들은 건 아니겠지? 백 선생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백 선생님은 이미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 선생님이 감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걸 지켜볼 순 없습니다. 게다가 감리는 저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저에게 감리를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길을 안내할 수는 있어요. 감리가 매번 어디로 약을 구하러 가는지, 어디서 저와 작별 인사를 하는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떠올려야 해요. 젠장. 조심해. 기혈이 역류하면 신맥이 상한다고. 넌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어. 아니요, 어서, 어서. 제가 또 있기 전에, 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죽음을 불사할 각오는 되셨나요? 몇 년 전에 진작 죽을 목숨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서울 게 있나요? 전 그냥 감리를 찾기 전에 또 그녀를 잊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백 선생님, 또 외출하시는 건가요? 그래, 좀 멀리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채치, 평소에 그 약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안개꽃가루, 그리고 약장에 세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약재를 추가해줘. 효과가 있으면 좋으련만. 백 선생님, 이건... 가봐, 약 폭로가 타지 않게 잘 지켜보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이 느낌은 그날 길을 잃었을 때와 똑같아요. 제 몸에 있는 무언가가 절 인도하는 것만 같아요. 본체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거리가 가까워져서인지 아니면 유출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지. 가양, 구체적인 방향이 느껴지나요? 아마 이쪽일 거예요. 아마 이쪽일 거예요. 심장이 은은하게 아파와요. 이 방향이 틀림없어요. 이곳은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여기는 뭔가 익숙해요. 가영! 괜찮아?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서 찾아볼 테니까 여기서 좀 쉬는 게 어때? 안 돼. 감리가 분명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출발하죠. 엄청 음산해. 앞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자꾸 흔적이 조잡한 거로 보아 꽤 시간이 오래된 것 같네. 도굴용 동굴 같아. 도굴용 동굴? 아,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보물과 관련된 전설이 돌았는데 혹시 보물 사냥단이 판 동굴 아닐까? 곳곳에 남겨져 있는 도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요. 하지만 왜 도구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버려뒀을까요? 생각났어요. 강리는 동굴 안에서 절 구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절 이곳에 데려왔어요. 하지만 강리는 이 방법을 쓰면 제가... 젠장,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젠장! 무리하지 말고 일단 앞으로 가보죠. 약을 먹어야지. 자, 약의 사마른 독이라. 자, 약을 먹어야지. 병은 빨리 치료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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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약의 사마른 독이랍니다. 자, 우와, 여기에도 향로가 있네. 보물 사냥단 녀석들, 삶을 즐길 줄 아는 녀석들이잖아. 이 향로에 피운 건 마물을 쫓는 용도의 향인 것 같네요. 마물을 쫓는다니? 근데 방금까지 마물을 만났잖아. 며칠 전에 다 타버렸으니까요. 게다가 방금 우리가 만난 마물은 아마 더욱 깊은 곳에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온 걸 겁니다. 분명 이 동굴을 판 보물 사냥단도 우연히 깊은 곳에 무언가를 만나 황급히 도망친 거겠죠. 나중에 이곳을 발견한 선배는 그 무언가를 가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로 여겼을 테고요. 맞아, 이 향로. 이 향로는 강리의 물건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강리한테 저한테 가영! 난 괜찮으니까 계속 내려가자. 강리가 아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바로 이 앞에서 강리와 약속을... 이런 기관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배리어를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장치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나 보군요.
이건 이용할 수 있겠어요. 마무리. 작업 끝. 잡았다.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죠. 자, 몸에 좋은 약은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 회수. 시도하는 것 자체로 갇힌 것입니다. 자. 마신의 잔재에 유인되어 온 건가? 뒤는 당신한테 맡길게. 약의 사마른 독이란 말. 병은 빨리 치료해야 해요. 약을 먹어야지. 자. 이럴 수가. 일어나. 옥차 삼각계단. 약의 사마른 독이랍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죠. 덱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강미는 맥은 짚이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신의 잔재는 당신의 몸에 있는 독소처럼 선배의 정신을 침식했어요.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아마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뭘 더 기다려! 얼른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백출이 아까 했던 말 기억나? 가양의 독은 이곳의 마신의 잔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면 가양의 독도 효력을 잃게 돼. 가양의 독은 심장 질환을 억누르기 위한 건데 그 독이 효력을 잃는다면... 설마!
네, 이곳의 마신의 잔재를 제거한다면 가양, 당신의 명도 다 하게 될 거예요. 역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 지금까지 애쓴 게 다 가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백출, 넌 아는 게 많으니까 분명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아니면 계속 독을 복용해 우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배의 상황은 따로 방법을 생각해보죠. 강내는 아마 정신을 잃기 전까지도 전심전력으로 널 위해 약을 만들었을 거야. 어쩌면 강내도 네가 그러길 바랐을지도 모르지. 백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강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마신의 잔재가 폐부까지 침투한 이상 보통은 길어도 사흘이겠지만 제가 비법으로 치료한다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마신의 잔재 위험에 대해 들었어요. 계속 마신의 잔재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강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폭주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 강리와 기우까지도 위험해질 거예요. 어차피 십몇 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서 기우가 크는 걸 지켜본 것만으로도 암왕 제군님이 보호해 주신 덕분이죠. 마지막으로 제 목숨으로 강리를 구할 수 있다면 전 얼마든지 가양! 역시 사람이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 점점 욕심이 커지네요. 백선생님, 여행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강리를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여러분의 은혜는 다음 생에 갚아야 할 것 같네요. 가양은... 백출, 장생!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일반적인 수단은 선배도 전부 시도해봤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저도 크게 확신이 없네요. 무릇 인간이라면 생로병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강리도 사람이 아닌 존재에 손을 내밀지 않았겠지. 이럴 수가... 강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가양을 구했는데 가양이 또 스스로를 희생해서 강리를 구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난 아직도 생사의 이별을 지켜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을 겪었어도 말이야. 이별은 언젠간 찾아와. 가치 있는 죽음이라면 괜찮은 결말이지 않을까? 적어도 네 사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들의 선택이 감동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가치 있는 목숨이야말로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목숨인 것을. 우리 약속했었지? 기우가 약초 따는 걸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크면 그땐 정말 떠나기로. 봐봐, 이젠 날 데리고 진찰받으러 리월 한까지 올 수 있다고. 게다가 널 찾는 의뢰까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둘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절 떠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신과 기억이 전부 침식될 거고 결국엔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될 거야.
적어도 기우가 클 때까지는 너희 곁을 지킬 수 있잖아. 엄마! 아빠가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얼른 약초를 따올게. 우리 가족은 다 괜찮을 거야. 이럴 때 예전 기억 같은 걸 떠올려서 어쩌겠다고. 인간이란 참 살면 살수록 욕심이 생긴다니까. 다시 한번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가양 아빠 깨어나셨어요? 감리 기우? 난 이것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 어때?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 선생님, 전 분명 이미 당신은 분명 한번 죽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인간보다 강시에 가까워요. 강시요? 네, 출발하기 전에 치치한테 당신의 육체를 생과 사의 틈새에 묶어둘 불사의 약을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진정한 선가의 법술보다는 한참 부족해서 수명을 한동안 유지하는 게 고작이지만요.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찰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게 얼마든 충분한 작별을 갖기엔 충분할 겁니다. 호당주님, 이런 결말은 어떠신가요? 불사의 약이라니. 대체 배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꾸민 거야?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다니. 이름값 못하는 반쪽짜리일 뿐이에요. 가양의 굳은 의지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결국 전 한낱 의사일 뿐입니다. 생사의 순환이나 음양의 이치 같은 건 몰라요. 그냥 제 앞에 구해야 할 목숨이 있다면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이죠. 게다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가양한테 길 안내를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호당주님이시잖아요. 역시 들킨 건가? 호당주님이 일부러 힌트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분명 제때 선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어쩐지 그때 불사의 약은 언급도 안 하더라니. 그럴 때조차 날 경계하는 거냐? 호당주님이 말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셨는데 역시 백선생님은 못 속이겠네요. 내 후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난 그냥 가양이 실종된 가족한테 미련을 못 버리길래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게 얼른 소원을 들어주려던 것뿐이야. 한이 맺혀서 속세를 떠나지 못하면 골치니까. 근데 불복녀가 결국 고객을 치갈 줄이야. 에이, 됐어. 거래가 연기된 셈 치지 뭐. 에휴, 치치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또 한 명 늘게 될 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생당으로 끌고 갈걸. 전 나중에 꼭 백선생님이랑 엄마보다 더 뛰어난 약사가 돼서 아빠를 치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데려갈 생각은 버려요. 오, 왕생당의 경쟁 상대는 온내해를 두 번 꽉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인데. 꼬마 손님,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그럼 여행자, 데이몬, 나중에 또 봐. 드디어 간 건가?
어쨌든 일단락 됐네. 오랜만에 재회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럴 땐 맛있는 걸 잔뜩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마지막으로 밥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게 지난 생의 일처럼 아득하네요. 오, 듣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는걸. 우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부터 사야지. 출발. 누나! 저도 도울게요! 백출,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라... 백출, 장생, 괜찮다면 밖에서 회포나 좀 풀자. 방금 반강시가 됐으니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선배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까먹으면 안 돼. 유연체조. 둘째, 까먹으면 안 돼. 네. 또 뭘 까먹으면 안 되죠? 아, 까먹었어. 협곡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어느새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흘렀네. 장생은 예전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했어. 넌 많이 변했네. 맞아. 그때의 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을 거야. 백출, 네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지. 네 불사의 약은 봤어. 양리 부분에서 내가 만든 독과 유사한 점이 많더라. 독소로 생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선배, 멋대로 따라했다고 혼내려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너 정도의 재능이라면 설레가 없었어도 언젠가 자연히 구상해낼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가양과 만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독을 이 정도로 빈틈없이 연구할 수 있다니. 게다가 기존의 처방전까지 개량한 건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야. 백출, 솔직하게 얘기해줘. 너, 네 몸에 직접 독을 실험해본 거지? 그것 봐. 오래 못 숨길 거라고 했잖아. 장생의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생기만이 아니지? 역시 선배는 못 속이겠네요. 맞아요. 장생의 비법은 생기 외에도 독소와 질병을 이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양을 치료할 때 저한테 일부 독소를 전이했어요. 가양의 부담도 덜어주고 독성도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독은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면서 함께 사라졌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위험하잖아. 그때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네 몸까지... 아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과거 내가 문파를 떠나 사부님과 연락을 끊은 것도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계속 깎아가면서 가양을 치료하는 사부님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결국
난 가양의 목숨을 구하려 독을 만들고 넌 직접 독을 몸에 실험하고 사부님처럼 목숨으로 목숨을 구하는 옛길을 걸어버렸지만 이게 우리의 숙명인 걸까? 사람을 구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단명을 마다하지 않고 생사를 거스르는 기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말이야. 숙명이라 의사가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니네요. 백출, 그동안 계약을 통해 수많은 병과 독을 네 몸에 이전시켰지? 그 중에는 나도 모르는 독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멈출 수 없을까? 선배, 선배도 아시잖아요. 우리 문파는 다들 이렇다는 거. 이봐, 빨리 와서 밥 먹어! 엄마,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누나가 아빠도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잔뜩 가르쳐주셨어요.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그래, 그래. 바로 갈게. 천천히 가. 백출, 널 말리기 어렵다는 건 알아. 하지만 잊지 마. 네가 떠난다면 치치, 아규, 그리고 너와 가까운 모든 친구가 슬퍼할 거야.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배.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백출, 방금 강미가 네가 떠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이 녀석의 사부를 포함해서 내 역대 계약자들은 모두 단명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장생, 넌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주 길고 긴 이야기예요. 과거 역병이 기승을 부렸을 적 한 약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뿌리 뽑겠다는 큰 포부를 품었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이 어젠 마음과 고명한 의술을 지녔다고 재앙을 당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의술을 펼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하나둘 약사 곁을 떠나게 됐다. 전설에 따르면 히모협곡의 깊은 산속에는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군이 살고 있다고 한다. 홀로 산에 오른 약사는 산속에서 힘을 소진한 채 숨만 겨우 붙어있는 백산을 발견했다. 나와 계약을 맺고 공생하자. 내게 사람을 구하는 비법을 가르쳐줄게. 다만 명심해. 이 비법은 널 해치게 될 거야. 약사는 인간을 뛰어넘은 의술로 죽음 앞에서 사람을 구해내며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별은 또다시 불현듯 찾아왔다. 다만 이번에 세상을 떠난 건 생기를 소진한 약사였다. 결국 약사는 마지막 환자이자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계약을 전수했다. 그 제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 제자도 그 제자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을 계승한 후로 난 역대 선조들의 선택과 내가 나아가려는 길을 굳게 믿어왔다. 이 비법으로 한 후배의 가족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는 이 비법이 독주로 갈증을 푸는 행위이자 천리에 어긋나는 사술이라며 내게 더는 생기를 소모하지 말라 애원했다.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제서야 난 떠올랐다. 사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느낀 고통이 병상 앞에 가족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 계약 때문에 일찍 떠나간 목숨 또한 구할 가치가 있는 목숨이 아니던가. 이 계약은 과연 우리에게 약이었을까, 독이었을까? 내 남은 시간으로는 그 답을 찾기에 역부족일 듯하다. 난 그 질문을 장생과 함께 네게 맡길 생각이다. 부디 이 난관을 해결할 처방전을 찾길 바란다. 내가 아무리 매번 충고하고 회복시켜줘도 이 결말을 바꿀 순 없었어. 넌 답을 찾은 거야? 내가 계약을 포기하고 너와 공생할 사람도 없어지면 넌 어떨 것 같아? 아마 약군산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 한숨 푹 자지 않을까? 그리고 옛 친구들과 네 시조들을 만나러 가겠지. 그럼 고민할 필요 없겠네. 눈앞에 구해야 할 목숨이 있고 난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 아, 또 같은 답이구나. 됐어, 눈 감아.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이 계약을 거쳐가려나? 아니, 마지막 계약자는 내가 될 거야. 계약을 계승하는 조건에는 사람의 심성도 포함돼. 그래서 역대 계약자들은 지극히 순수한 심성을 지녔지. 하지만 선한 사람일수록 이 비법을 얻은 후 누구보다 훨씬 쉽게 생사를 뛰어넘는 기적에 이끌리게 됩니다. 누구보다 결과를 잘 알아도 사람들의 비명과 친우, 혈육의 생로병사를 볼 때면 결국 그 힘을 사용하게 되죠.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모두가 고통받는 기나긴 밤 속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희망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럼 배출, 넌... 전 대략 빛을 쫓고 싶으면서도 불에 타고 싶진 않은 나방이라고나 할까요? 장생의 비법은 질병과 고통을 이전시킬 뿐 세상의 고통을 줄일 수는 없어요. 가양이 선배의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고 선배도 가양의 희생에 슬퍼한 것처럼요. 전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을 존경하지만 선배들처럼 될 생각은 없어요. 이 계약을 후대에 계속 전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넌 이미 네 몸에 수많은 질병을 이전시켰잖아. 독이란 뭔가요? 병은 또 뭐죠? 본질로 따지자면 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가요? 평범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부 병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럼 불사의 약도 일종의 독이 아닐까요? 100가지 독과 100가지 병으로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는 건 평범한 인간이 봐도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제겐 선조들이 100가지 약초를 맛보고 병들을 극복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전 후대들이 계약으로 단명하는 것도 장생이 계약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지막 계약자로서 전 계약의 계승을 제 세대에서 끝낼 생각이에요. 진정한 불사는 예전의 마신들도 다다르기 어려운 경지였어. 사람도 구하고 너 자신도 구하고 거기에 나까지 구하고 싶다니 욕심이 너무 과해. 탐욕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겠어? 빛을 두려워하면서도 빛을 쫓는 이기적인 나방은 달을 향해 날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휴, 나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백 선생님, 누나, 무슨 얘기예요?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장생, 페이몬, 와서 코코넛 우유 마셔. 에이, 몰라. 역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배부터 채우고 생각하자. 아휴, 가끔은 페이몬이 정말 부럽다니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쫓는 게 바로 이렇게 사소한 행복이 아니겠어?